이런 날씨의 시간입니다. 햇살 따사로운 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면 나만의 조그만 텃밭 하나 가꾸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그런 생각을 실현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 베란다에서 먹거리를 키울 수 있는 베란다 텃밭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자주 먹을 수 있는 쌈채소를 키울 수 있어서 도시인들에게 인기가 좋은데요. 오늘은 베란다 텃밭에서 키우기 적합한 품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텃밭이 생겼다 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키우는 것이 상추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추라도 베란다에서 키우기 적합한 품종이 따로 있는데요. 아무리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라고 해도 식물이 자라기에는 충분치 않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한 베란다 텃밭에서 키우기 좋은 상추 품종은 장수, 춘풍적충면, 하청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장수와 춘풍적충면은 적색, 하청은 연한 녹색의 상추라고 하네요. 네, 베란다 텃밭에서 상추만 재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식물들을 재배할 수 있지만 베란다 방향에 따라 키울 수 있는 작물이 달라지는데요. 해가 잘 들지 않는 베란다 텃밭에는 다채, 엔다이브, 치커리, 미나리, 아욱, 부추, 쪽파 등이 적합하고요. 햇빛이 보통인 베란다에는 쑥갓, 청경채, 잎 브로콜리, 샐러리를 또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는 케일, 적근대, 겨자채, 시금치, 고들빼기 등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베란다 텃밭에서 재배를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베란다 텃밭에서 키울 때는 씨를 뿌려 모종을 키우는 것보다는 모종을 구입해서 심는 것이 좋은데요. 씨를 뿌려 모종으로 키울 경우에는 햇빛의 양이 부족하고 환경 조건이 맞지 않아서 연약하게 우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도심에서도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베란다 텃밭 적합 식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 손으로 직접 키워 먹으면 더욱 맛있고 또 보람 있겠죠. 이번 기회에 베란다의 텃밭 하나 장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런 날씨의 시간이었습니다.